네, 반갑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요. 저희가 게스트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픽시프록이라 그러잖아요. 이 픽시프록을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픽시프록은 일반 픽시프록이 아니죠. 네. 네, 이 픽시프록은 우리가 이제 많이 키우는 자이언트 픽시, 진짜 커지는 픽시 있잖아요. 그 수박이, 이 통만한 개구리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같은, 픽시세팔루스 속에 있는 에둘리스라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통되는 이름은 드워프 픽시, 맞죠? 네. 예, 드워프 픽시입니다. 드워프 픽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이제 그 자이언트 픽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레어한 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유통이 간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에는 일단 들어온 적은 없고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로 다큰 성체 사이즈를 보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확연히 좀 자이언트 픽시랑 좀 많이 다른 모습인데 자이언트 픽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직원이 지금 자이언트 픽시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보다 지금 컸나요? 개체가? 아직 안 컸습니다. 아직 안 컸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컸어요? 아,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으면 비교해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피부 돌기는 어차피 개체 차이가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픽시프록의 암컷, 이제 자이언트 픽시프록의 암컷과 이 드워프 픽시프록이 생긴 게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좀 자이언트 픽시 성체나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딱 봐도 약간은 좀 차이를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이언트 픽시나 드워프 픽시나 이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그냥 뭐 식용 개구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완동물로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애완용 개구리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성별이 다 이제 나왔을 텐데 성별은 아직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수컷은 보통 울거든요. 근데 울음소리 같은 경우가 이 드워프 픽시는 모르겠는데 이제 자이언트 픽시 같은 경우는 되게 저음이에요. 약간 진짜 황소 개구리. 이거는 제가 이제 울음소리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럼 암컷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자이언트 픽시 같은 경우는 다른 개구리와 이제 다르게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큰데, 이 드워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같은 속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자이언트 픽시 지금 입에 있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아, 허물이요. 그렇죠. 역시 아시네. 딱 보고. 처음에 이거 보시면은 토한다 그래. 이게 이제 허물입니다. 개구리 키우시는 분들은 팩맨이나 뭐 픽시나 이제 입에 저렇게 뭐 액체 같은 거, 약간 좀 콧물 같은 거 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친구들이 이제 몸에 허물을 입으로 이렇게 물어서 벗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물기도 하고 그죠? 발로 비비기도 예, 네, 하고. 발로 뒷다리로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네. 뒷다리로 비비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네는 손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허물을 벗습니다. 이 허물을 벗는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벗나요? 자주는 안 벗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개구리를 굉장히 많이 키워봤지만, 이 주기가 그냥 자기 맘대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딱뭐 탈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몸에, 항상 애들이 촉촉하니까 사람도 약간 습도가 올라가면 몸에 이제 약간 때가 불어가지고 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벗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긴 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 수컷이라면은 아마 울음주머니도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겨드랑이도 좀 이렇게 많이 색깔이 올라오고 포접돌기도 보일 텐데 어? 포접돌기야? 잠깐만요. 지금 약간 포접돌기로 추정이 되는 게 약간 보이고는 있는데 얘네 어디다? 다 어디 갔어? 성민아, 일로 와봐. 들어가 봐요. 포접들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 그지? 이 포접들기 같냐 안 같냐? 맞는 것 맞는 같은데요. 것 같아? 근데 오 소리를 냅니다 지금 약간. 아 그리고 아까 탈피를 했던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껍질 이렇게 벗겨집니다. 핸들링은 자주 안 하시죠? 네. 그리고 일단 이 픽시프록은 이제 우리가 많이 키우는 자이언트 픽시프록, 그게 이제 픽시세팔루스에 있는 어드스퍼서스라는 종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드워프 픽시. 근데 드워프 픽시 같은 경우도 사실 관용명으로 말했을 때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에둘리스 불프록이라고도 하고, 이제 관용 그 학명 자체가 에둘리스입니다. 요거 말고도 뭐 앙구스티 셉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간단한 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입을 하다가
그 헌터라 그러죠. 그 WC 잡아다가 이제 파는 수출을 하는 그런 업자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픽시 프록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픽시 프록은 너무 비싸니까 뭐 많이 비싼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CB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걷다가 구해달라 그랬는데 구할 수 있다고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잡아온 게 이제 자이언트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골리앗 프록 근현종을 아프리카 현지에선 픽시 프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픽시 프록은 걔네들은 애완동물로서 키울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먹는 거거든. 그냥 식용입니다. 이 픽시 프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쇼트랙 프록이라고 불리고요. 이 드워프 픽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모르겠는데 이 드워프 픽시를 1년 정도 키우시면서 근데 사실 이 개구리를 1년 동안 키운다는 게 그렇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개구리를 키우는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그냥 밥을 좀 많이 주면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큰일 났네. 제가 분양할 때 하는 말하고 정반대의 말이 나왔어요. 저는 과식시키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픽시 자체는 픽시가 이 드워프 픽시도 그렇고 소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 케어 시트 같은 거 보면은 하루에 이제 네 끼를 먹는다, 네 끼를 먹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소화력이 진짜 개구리 이상. 뭐 개구리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이 드워프 픽시도 등치는 작지만 픽시 프록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팁 같은 거. 그냥 그 사육장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면. 아 그죠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는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또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는 그냥 그 일반 가정집 실내에서 좀 전기장판 그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온도를 높게 맞춰놓고서는 하면은 잘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습도가 빨리 마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물은 계속 보충해주면서? 물은 자주. 아 그러네요. 어쨌든 약간 지금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제가 키우는 방식하고는 약간은 다른데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습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습도는 유지해주면서 잦은 이렇게 관심을 주시면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이 한 살 됐으면은 지난번에 겨울 낳은 건가요, 얘가? 네. 그때는 새끼로 낳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 수박대장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은 뭔가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 요즘에는 대부분 입양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짝 맞춰가지고 이제 번식해서 이제 패테크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늘 오신 게스트 분께서는 약간 진짜 순수하게 귀여워서 그냥 애완동물로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더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게스트분과 첫 번째 방송을 찍어봤고요. 또 출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카톡 주소 나가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이렇게 키우시는 동물들 저희 채널 통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